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전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도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 혹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부분들 설명해드릴 거고, 그리고 시리얼 포트 해킹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리얼 포트 해킹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어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인베디드 기기 해킹 많이들 하시죠. 뭐 개인적으로 연구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리고 요즘 뭐 버그 바운티도 많이 있죠. 뭐 키사 버그 바운티라든지 지금 시키 인사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CTV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용돈벌이를 위해서 뭐 인베디드 기기 해킹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아마 지금 보안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인베디드 혹은 IoT 기기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 기기가 딱 주어지죠. 딱 우리 눈앞에 기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기를 보면서 얘를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특히 OS가 뭐 리눅스가 들어있는지 윈도우 CE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과연 OS가 들어있긴 들어있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과연 어디를 공략 포인트로 삼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 딱 그런 물리적인 기계를 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막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도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시리얼 포트 해킹이 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 해킹은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대상 인베디드 기기와 나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기를 내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그 기기에서 출력되는 각종 메시지, 특히 디버깅 메시지 같은 것들을 우리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대상 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뭐 쉘이 뜬다면은 쉘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리얼 포트는 뭐 줄여가지고 그냥 UART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UAR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UART는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Transmitter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범용 비동기 송수신기라고 합니다. UART는 직렬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 한 핀만 사용하고요. 그리고 한 핀에다가 데이터를 비트별로 계속 보내게 돼요. 1, 0, 0, 1 이런 식으로 비트별로 보내거나 혹은 받을 때도 하나의 핀으로 데이터를 1, 0, 0, 1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을 사용하는 직렬통신 프로토콜입니다. UART는 하드웨어 통신 규약의 한 종류고요. 하드웨어 통신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UART 프로토콜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면서 개발자들이 수많은 버그들을 잡아 나가겠죠. 그래서 버그를 잡으려면 디버깅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디버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LED로 현재 상태를 출력하는 거죠. 뭐 부팅이 잘 됐다 혹은 실패했다 그런 것들을 LED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LED로 표현을 한다면 복잡한 것들을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다고 뭐 LCD로 출력을 하자니 일단 LCD를 다루는 것 자체가 좀 개발하기에 구현 코드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LCD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그 같은 것들이 막 확확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값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또 뭐 네트워크로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하자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저거 구현하다가 또 저기서 버그가 생기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UART 프로토콜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개발할 때 뭐 GDB도 쓰시고 뭐 올리디버거도 쓰시고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프린트F잖아요. 네, 프린트F로 다음 단계로 진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걸 보는 게 가장 편한 것처럼 개발자들도 UART를 이용해서 각종 메시지들을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죠. UART 프로그래밍 예제인데요. 왼쪽은 AVR 기반의 CPU,
CPU에서 이렇게 구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ARM 기반의 CPU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라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UAR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UART 기능을 쓰겠다라고 레지스터에 명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UART 기능을 쓰되 예를 들면 어떤 속도로 쓰겠다, 뭐 빠르게 쓰겠다, 느리게 쓰겠다, 뭐 9600 속도로 쓰겠다, 115200 속도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속도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값을 정해진 레지스터로 보내주기만 하면 그것이 UART 터미널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 수로 따지자면은 한 설정을 초기화하는데 다섯 줄 정도만 들어가요. 예, 다섯 줄 정도면 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또 여기서 뭔가 이 다섯 줄 내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UART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해커가 그 인베디드 기기랑 내 컴퓨터랑 서로 연결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대상 기기의 뭐 어떤 커널에서 출력해주는 메시지 혹은 OS에서 출력해주는 메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해킹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 이게 OS가 뭐네, 리눅스네, 커널 버전은 뭐 2.4.16이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개발자들이 코딩을 해놓은 각종 디버그 메시지들, 그런 것들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기기가 작동되다가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그런 오류 메시지, 뭐 세그먼테이션 폴트, 뭐 커맨드 낫 파운드, 그런 오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우리 화면에 다 뜨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기에다가 막 뭐 가상 키보드 같은 걸 띄워서 이상한 거만 입력해보잖아요. 뭐 세미콜론도 입력해보고 A를 길게 입력해보기도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발생됐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UART를 통해서 히든 메뉴나 혹은 세팅 메뉴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트로더로 진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UART 해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쉘이죠. 쉘. 딱 기기랑 내 컴퓨터랑 연결했는데 쉘이 떠버리고 그게 또 거기다가 루트 쉘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땡큐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UART 해킹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장비, 그 UART 툴이 필요한 거죠. 보통 이제 USB to TTL 혹은 USB to 시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싼 거는 만 원 정도에서 좀 좋은 거는 2만 원 정도까지도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장비는 이렇게 생긴 레빗 UART라는 장비를 추천을 드려요. 한 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옥션 링크를 저기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저 장비랑 대상 기기랑 연결을 하시려면 이렇게 보이는 점퍼 케이블 같은 게 있어야겠죠. 점퍼 케이블도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UART 해킹을 쉽게 하시려면은 이제 좀 장비빨이 필요해집니다. 예, 멀티 테스터 하나씩 구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이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2-3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UART 해킹에 사용되는 가장 좋은 장비는 이제 신호 분석기, 로직 애널라이저라고 하는데 저런 것도 있으면 굉장히 UART 해킹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죠. 저거는 이제 뭐 세일리에라는 업체에서 팔고 있는 로직 애널라이저인데요. 좀 비싸요. 한 2-30만 원 정도 해요. 예, 얘는 좀 비싸고요. 하지만 여기 링크가 하나 있죠. 예, 이 링크 들어가시면 그 알리익스프레스로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짝퉁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짝퉁은 한 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배송비 무료. 예, 그래서 예, 그 하나씩 사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고요. UART 접속할 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저 UART 이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포트로 장치 관리자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힌 거를 여기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레이트 통신 속도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 스탑 비트, 그리고 뭐 에러 검출을 할지 정하는 페리티 비트,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데 이 마지막 세 개는 거의 그냥 일정합니다. 810. 예, 810이 아닌 걸 못 봤어요. 예, 81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UART 핀의 구성입니다. UART 핀은 기본적으로 4개의 핀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송신에 사용되는 TX라는 핀,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수신에 사용되는 RX라는 핀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니까는 전류가 사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VCC와 그라운드 핀이 하나씩 필요하게 되고요. 이때 저 TX, RX를 보실 때는 각각 그 장비 자신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공유기랑 내 컴퓨터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공유기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핀은 공유기의 TX고요. 그리고 내 노트북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그런 커맨드를 송신하는 핀은 또 여기서 TX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TX를 우리 PC의 RX에 물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 컴퓨터 노트북의 TX는 장비의 RX로 이렇게 크로스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UART 연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그 UART 장비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입력을 하시면 드라이버가 기본으로 안 잡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설치가 되면 컴포트가 잡힌다 그랬죠. 그리고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UART 핀을 알맞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UART 통신을 위한 터미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많이 쓰시는 게 PuTTY, X-Shell, 뭐 그리고 뭐 리눅스나 맥 쓰시는 분들은 스크린이라는 기본 명령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결을 딱 수행하면 UART 출력물들을 우리가 노트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CCTV에 한번 물려본 건데요. CCTV 물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컴퓨터로 부팅 메시지 쭉 볼 수 있고, 각종 디버그 메시지 쭉 볼 수 있고, 또 운이 좋다면은 쉘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뭐 ls, id 그런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UART 해킹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드 해킹을 할 때 주로 뭐 JTAG 해킹을 하거나 뭐 펌웨어를 물리적으로 덤프를 뜨거나 혹은 펌웨어 이미지 파일을 구해서 거기서 바이너리를 추출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UART 해킹이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라 뭐 남들도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하는데,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쉽다고 알려진 UART 해킹인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은 잘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오픈소스 같은 것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오픈소스 받아가지고 잘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아서 하면 컴파일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UART 해킹을 뭐 연구 목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컨설팅으로 인베디드 기기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UART 해킹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UART 해킹을 하면서 문제점을 겪었던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했더니 무려 20개가 되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죠. 20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이제 UART 초보이신 분들, UART 핀 자체를 못 찾는 경우죠.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PCB에 실크 스크린으로 인쇄된 식자를 보시면 돼요. 막 우리 딱 기계 분해해서 PCB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영문이 인쇄가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뭘 위주로 보시냐면은 RX, TX, V, G, VCC, 그라운드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X, TX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그거는 UART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딱 대놓고 RX, TX라고는 적혀있지 않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 RS232, 뭐 디버그, 시리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UART 핀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핀이 가지런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핀들이 따로 나와 있죠. 예. 엉뚱한 곳에, 완전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핀들이 있고, 하지만 잘 보면은 RX, TX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UART 핀이 맞는 거죠. 뭔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네 핀이 고스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면 UART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처럼 핀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동글동글 동박에 패드나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동글뱅이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납땜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어렵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어떤 CCTV인데 10핀짜리 커넥터가 있어요. 10핀짜리 커넥터인데 그 10핀 안에 UART가 숨겨져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4핀이 아닐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것도 못 찾았고 이런 것도 못 찾았고 이런 것도 못 찾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종종 있습니다. 유아트가 저런 식으로 핀 형태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 잭 형태로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가끔 하나씩 나와요. 만약에 뭐 모뎀 장비를 해킹을 하려고 해요. 모뎀이에요. 모뎀인데 거기에 오디오 잭이 있어요. 모뎀에 오디오 잭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보면 거기서 쉘이 떠요. 예, 유아트인 거죠. 그래서 오디오 잭 커넥터를 유아트 인터페이스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 삼성, 네, 삼성 스마트 TV.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보면은 이제 오디오 잭이 하나가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아트 포트예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안 쓰시는 그 헤드폰 잭을 하나 뜯으셔가지고 케이블을 만드시면 되고요. 만드실 때는 맨 위가 이제 TX, 중간이 RX, 그 다음이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연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스마트 TV에 유아트를 한번 물려보는 영상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디오 잭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거를 쭉 빼내서 납땜을 한 거죠. 케이블을 납땜을 하고 그거를 유아트 장비에 연결을 했고 그 장비는 우리 노트북에 물려 있겠죠. 연결이 된 상태에서 TV를 켜게 되면 네, 우리가 TV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뜨고 있다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은 TV의 부팅 메시지,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부팅 메시지가 쭉 올라가요.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해커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딱 TV를 해킹해라. 그건 굉장히 막막한 거죠. TV를 우리가 제어할 때 끽해야 리모컨인데 리모컨으로 어떻게 TV를 해킹을 하겠어요. 그래서 디버그 포트를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볼륨업을 누르면 볼륨업이 눌렸다, 채널을 바꾸면 채널이 바뀌었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삼성 TV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쉘이 뜨진 않고요, 디버그 메시지만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를 해킹할 때 악성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악성 앱을 올려서 오류를 유발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오버플로우라든지 커맨드 인젝션 같은 오류를 유발시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화면에 다 보이게 되는 거죠. 뭐 세그먼테이션 폴트, 커맨드 나 파운드 그런 것들이 다 뜨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 이게 먹히고 있구나, 조금만 뭘 바꾸면 되겠네, 그런 것들을 해커들이 구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오디오 잭 기반의 유아트가 뭐가 유명하냐면 그 넥서스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넥서스 시리즈가 저 오디오 잭으로 2.8V 이상이 들어가면 유아트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을 듣는 기능이 유아트를 출력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케이블을 만드셔가지고 한 3V 정도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그거를 우리 노트북에 물리게 되면 넥서스의 그런 부팅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오디오 잭과 비슷한 사례인데요. 대상 기기에 USB 커넥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유아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USB 커넥터를 우리 노트북에 물렸을 때 그게 바로 컴포트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유아트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ADB 쉘이 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USB 안에 RX, TX가 그냥 핀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스마트폰에 USB 포트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저기에 유아트 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에 USB 포트를 통해서 충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 노트북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진을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그 연결된 대상, 뭐 마우스면 마우스, 키보드면 키보드에 저항 값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해요. 스마트폰이 저항을 체크를 해서 어떤 값일 때는 어떤 기능, 뭐 오디오에서 볼륨 업, 어떤 값일 때는 오디오의 볼륨 다운,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식으로 저항 값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어떤 해킹 포럼에 어떤 분이 그 소스 코드를 분석을 했어요. 분기되는 소스 코드를 분기를 했더니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619kΩ 부분을 보시면 자 U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UAR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USB 액세서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USB 포트에다가 619kΩ을 넣어주면은 그 USB 포트가 UART 기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해봤더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 일단은 USB 커넥터를 하나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5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핀이 5개가 있는데 1, 2, 3, 4, 5라고 했을 때 4번과 5번 핀 사이에다가 특정 저항값을 연결을 하시고요. 그러면 3번 핀이 TX가 되고 2번 핀이 RX가 돼요. 그래 우리가 TX를 노트북으로 받아서 보면 이 스마트폰에 UART 메시지, 각종 디버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네, 619kΩ 만든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본 영상입니다. 예, 619kΩ. 그리고 뭐 역시 UART 장비는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만든 커넥터를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꺼져있던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오른쪽에 뭔가 메시지가 뜨죠. 예, 부팅 메시지가 뜨고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쉘이 떴어요. 여기서. 그래서 LS 입력하면은 LX 결과가 뜨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는 스마트폰이 부팅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사실 뭐 스마트폰의 쉘이라는 거는 그냥 ADB 연결하면 뜨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쉽게 띄울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띄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UART로 쉘을 따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락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쉘이 뜨는 거죠. 그래서 락을 크랙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희한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는 그 FSA9480이라는 그 USB 스위치 칩이 사용될 경우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FSA9480이라는 것은 그 저항값을 체크해서 분기하는 게 이 칩에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시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나열이 돼 있어요. 뭐 USB 온도고도 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연결할 수도 있고, 뭐 헤드셋 연결 기능 하다가 중간에 보면은 UART 기능 있죠. 예, 이미 저 칩의 기능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커들은 그 기능을 악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킹을 적용을 하시려면은 저 칩이 먼저 사용이 되고 있는 대상이어야 돼. 저 칩이 사용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데이터 시트 보면은 관련 설명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UART 커넥터가 너무 작은 경우에요. 이건 이제 저희 집 월패드 뜯었던 모습인데요. 월패드를 뜯었더니 어떤 커넥터에 친절하게도 디버그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딱 UART 포트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점퍼 케이블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납땜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일단 커넥터를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디 나가서 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커넥터의 종류가 진짜 한 수천 가지가 돼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올렸어요. 게시판에다 내가 크기가 이만하고 핀 사이 간격이 얼만데 내가 뭘 사야 되냐라고 했더니 파는 사람도 모른대요. 그렇게 말하면 모른대요. 그거는 와서 봐야지 그렇게 찾을 수가 없대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로 유통상가에 갔습니다. 예. 가가지고 이제 그 당연히 제가 그 보여주면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패드를 뜯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구로유통상가에 업체가 엄청 많죠. 한 층에도 업체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오늘은 3층 쭉 돌아보고 내일은 4층 쭉 돌아보고 모레는 5층 쭉 돌아봤는데 다 모른대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른대.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분들이 있어도 없다 그래요. 왜냐면은 유통상가잖아요. 한 번 팔 때 막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인데 저 같은 사람이 학생 같은 애가 딱 가가지고 이것 좀 하나 살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못 사겠는 거예요. 못 사겠어가지고 이걸 나중에는 포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진짜 포기 직전에 한일 일렉이라는 업체에 들어가서 나중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일로 가서 처음부터 딴 데 가지 마시고 무조건 일로 가서 굉장히 친절한 업체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저를 그냥 좀 약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가라고 한 업체도 있지만 이거를 성심성의껏 찾아주려고 했던 업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도 찾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 딱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보시더니 한 번에 몰렉스 3284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기다려봐 하더니 막 뭐 주숨주숨 찾으시더니 오른쪽에 보이는 걸 꺼냈어요. 한 번에 딱 맞더라고요. 예, 이제 유통상가에도 이제 고수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케이블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이쪽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되게 작아요. 진짜 작아요. 그래서 저거를 진짜 힘들게 제가 월패드 해킹을 했었는데 월패드 해킹을 하는 그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거 저거 사는 거. 저거 사는 거. 저거를 힘겹게 사와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월패드 연결을 하고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루트쉘을 땄었죠. 네, 이거 제가 다른 컨퍼런스 작년 CQ인사이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아트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았어요. 아, 이게 4핀이거나 10핀 안에 있거나 오디오 잭에 있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찾았는데 막상 찾았지만 이제 또 이제 초보면은 저거를 구별을 못하세요. 어떤 게 RX고 어떤 게 TX고 적혀 있지 않은 이상은 저게 이제 구별이 또 힘들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멀티 테스터 아이템이 있으면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멀티테스터로 그 한 4개의 핀이라고 했을 때 4개의 핀을 계속 경우의 수를 바꿔가면서 전압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다가 전압이 5V나 3.3V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검정색 리드선이 무조건 그라운드예요. 예, 무조건 그라운드. 그라운드가 아니고서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볼티지가 형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그라운드고요. 그러면 4개의 핀 중에 그라운드는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VCC는 5V나 3.3V가 뜨겠죠. VCC니까 전압이니까 전원이니까 5V나 3.3V가 뜰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TX핀이 또 5V가 떠요. TX가 5V 출력되고 있는 게 없어도 5V가 떠요. 출력되고 있는 게 없으면 0V가 뜰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뜨니까 근데도 5V가 뜬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RX는 5V일 때도 있고 0V일 때도 있어요. 어떤 장비는 5V고 또 어떤 장비 뜯어서 연결해보면 걔는 또 0V고 그래요. 기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특성을 파악한다면 일단 0V가 뜨는 게 하나가 더 있다면 걔는 이제 RX인 거죠. RX. 근데 5V, 5V, 5V가 이렇게 떠버리면 얘도 5V, 5V, 5V가 뜨면은 이제 그때부터 헷갈려지는 거죠. 자, 유아트 프로토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아트 프로토콜은 스타트 비트 그리고 중간에 8비트의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한 비트의 스탑 비트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스타트 비트가 1비트가 들어간 거고요. 중간에 8비트의 데이터 그리고 또 스탑 비트.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이 10개의 비트가 계속 반복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출력하게 돼요. 이때 그림을 보시면 아이들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5V 혹은 3.3V. 이게 왜 그러냐면 TTL 방식의 특징이에요. 원래 TTL 방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하이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로우 방식인 거죠. 액티브 로우 방식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하이에 물려 있다가 뭔가 작동을 할 때 그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TTL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5V 혹은 3.3V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가난하신 분들, 예, 2만 원짜리 멀티테스터가 난 없다 그런 분들은 한 50원짜리 LED를 통해서
이거랑 비슷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LED에 불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일 때만 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P는 이제 VCC. 그리고 TX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기계를 껐다 키면은 그때 디버깅 메시지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전류가 5V, 0V, 5V, 0V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LED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류가 나왔, 그러니까 전압이 생성이 됐다가 생성되지 않았다가 반복되기 때문에 LED가 깜빡여요. 깜빡깜빡해서 그거를 보고서 아 얘는 100% TX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나머지 하나는 RX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LED를 바로 기기에 물리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LED가 어떤 거는 저항이 되게 낮아요. 좀 한 100원짜리 사면 저항이 높은데 그땐 괜찮은데 저항이 낮은 걸 써버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LED가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기계가 쇼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예, 혹시 모르니까는 불안하시면 뭐 대상 기기가 막 냉장고, 막 세탁기 이런 거 몇백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저항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시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LED를 통해서 자, 뭐 그라운드도 찾고 TX도 찾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불 들어오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은 짧은 다리가 무조건 그라운드. 그라운드 지금 찾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 TX에 살짝 되는 거고 지금 TX, 또 VCC. TX랑 VCC랑 딱 눈으로 봤을 때 구별이 잘 안 돼요. 하지만 TX는 기계를 껐다 켰을 때 그때 딱 체크를 해보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부팅 메시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LED가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부팅을 해보면 LED가 부팅이 되면서 깜빡깜빡 이렇게 되죠. 그래서 TX는 깜빡깜빡이지만 VCC에다가 똑같이 해보면 걔는 깜빡일 이유가 없겠죠. 계속 밝은 빛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 식으로 TX 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RX 핀이 되겠죠. RX 핀이 0V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으로 PCB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PCB의 그 초록색 바탕 있잖아요. 걔가 보통 그라운드로 도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라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배된 면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회로를 그라운드로 쫙 덮어버리면은 노이즈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로의 윗면이나 아래면은 그라운드로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핀을 봤을 때 그 핀이 이게 그 라인이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거를 딱 따라가서 봤을 때 PCB의 윗면 혹은 아랫면으로 연결이 되면은 걔는 무조건 그라운드. 그리고 RX나 TX 같은 것들은 이제 CPU 쪽으로 가겠죠. CPU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그라운드는 십자가 모양 있죠? 십자가 모양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PCB에 바로 연결이 된 건데요. 저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100%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RX, TX는 얇은 선이 CPU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RX, TX. 그리고 VCC는 보통 이렇게 테두리 차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PCB 아랫면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테두리 차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UART 해킹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것만 딱 보고 얘는 그라운드, 얘는 VCC 그러면 50%의 확률로 RX, TX겠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예, 이거 이제 IP 타임인데요. IP 타임 공유기를 뜯어서 보시면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멀티 테스터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통전 테스트라고 있죠. 빨간색, 검정색 리드봉을 서로 댔을 때 삐 하고 소리가 나는 통전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핀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PCB 내에 예를 들어서 확실한 플러스를 먼저 찾으세요. PCB 내에서 예를 들면 대놓고 플러스라고 적혀 있는 경우 그거를 찾은 다음에 UART 그 네 개의 핀을 하나씩 통전 테스트를 해보면 그 중에 소리가 나는 게 하나가 딱 생기겠죠.
그런 플러스 찾은 거죠.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은 PCB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면 그 아래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플러스에 리드봉을 하나 대고 그리고 UART 핀으로 예상되는 이 네 개에다가 하나씩 연결을 해보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그럼 플러스 찾은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대보고 찾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통전 테스트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멀티테스터의 그 전류량 체크 기능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TX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mA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거를 보고 TX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면에 RX핀은 전류가 거의 안 나와요. 볼티지는 뭐 5V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류가 안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얘는 확실히 RX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배선의 굵기를 보고 VCC 핀을 찾는 방법이에요. VCC는 VCC 라인을 통해서 전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들에 비해서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 선의 두께를 봤을 때 다른 것보다 두꺼운 거 그게 보인다면 걔는 VCC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얘들 보면 두껍고 얘들 보면 두껍죠. 다른 거는 되게 얇아요. 가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UART 해킹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아이템인 오실로스코프 혹은 로직 애널라이저를 가지고 있다면 신호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네 개의 핀을 입력했다고 했을 때 어떤 건 계속 5V, 어떤 계속 0V, 또 뭐 RS 같은 경우는 계속 또 0V 혹은 5V,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신호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럼 걔는 TX. 예. 얘로 보면은 정말 확실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근데 아 나는 진짜 못 찾겠다. 나 UART 핀을 내가 몇 시간 동안 애를 써봤는데 못 찾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UART 핀은 결국에는 CPU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CPU에 바로 물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PCB 이렇게 기기를 열어서 PCB에 보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CPU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핀들이 노출이 돼 있죠. 그럼 거기서 UART 핀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바로 물리시면 돼요. 그러면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진짜 뭐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CPU가 아닌 이상은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설명서가 구글에 다 있어요. 구글에. 그래서 그거를 봐서 핀맵을 본 다음에 아 몇 번이 RX네 몇 번이 TX네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다 바로 연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UART 해킹 아직 못 해보신 분 계시면은 IP 타임을 대상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IP 타임 한 뭐 2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여기 UART 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대상으로 해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UART 그 핀 노출된 걸 이용하지 않고 그 TX 핀을 CPU에 바로 연결한 거예요. 근데도 그냥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CPU에는 여러 가지 패키징 타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이제 인베디드 해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BGA 타입입니다. BGA, B가 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들이 PCB 안쪽으로 다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노출될 핀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TX핀을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가 없어요. 다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 BGA 타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면서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일단은 칩들은 디솔더링이 가능해요. 열풍기 같은 걸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 납이 녹으면서 디솔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BGA 칩은 일단 디솔더링을 해서 빼낸 다음에 여기다가 얇은 선을 이식시키면 어떨까? 이게 NML 동선이라 그래서 굉장히 얇아요. 저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빼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하고서는 그거를 빼낸 거를 다시 솔더링을 하는 거죠.
다시 솔더링 하면은 지금 핀을 두 개를 빼냈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되겠죠. 그럼 저기다가 우리 유아트 장비를 물리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봤는데요. 자, BGA 타입의 CPU를 디솔더링 하는 영상입니다. 자, 열풍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달궈요. 열심히 달궈요. 열풍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한테도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열풍기가 하나 있고 좀 이제 그 드라이기처럼 커다란 열풍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작은 걸로 먼저 한번 해봤어요. 열심히 열심히 해봤습니다. 거의 한 22분 동안 저 짓을 했네요.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예, 박살이 났어요. 예, 들어올리는데 뿌직뿌직 빠지직 하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도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이거 열을 이게 CPU 전체에 동시에 열을 가해야 가능하구나. 이거를 지엽적으로 여기 조금 가열하고 저기 조금 가열하고 하면 여기 가열하는 동안에 옆에는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가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드라이기 형태의 열풍기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열심히 달구고 네, 달군 다음에 툭 치면은 지금 툭 치는 장면이 아 떨어졌네요. 떨어져 나왔어요. 네. 네, 뜨겁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드라이기 정도 크기 되는 커다란 열풍기를 쓰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떨어져 나와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변에 뭐 플라스틱이나 조그만 저항칩 같은 것들 그런 게 같이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둘러주고서는 거기다가 쏘시면 그거는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BGA 타입의 칩을 빼냈습니다. 네, 빼냈어요. 그러면 빼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빼내면은 저게 되게 이쁘게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팩한 것처럼 돼요. 코팩. 코팩한 것처럼 이렇게 피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납을 다 제거를 하신 다음에 리볼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납땜을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제가 장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은 그 BGA 리볼링 스테이션이라는 게 판매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야 되는데 그걸 사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떼내서 그 납이 볼 타입인 게 있어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볼 타입인 거를 저 CPU의 그 BGA 타입 그 볼 그 모양에다가 맞게 거기다 다 넣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열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이쁜 균일한 납을 생성을 해요. 저게 균일해야지 나중에 PCB에 붙일 때 딱 붙지 어느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으면 그게 연결이 안 될 거잖아요. 한쪽이 붕 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을 다 쭉 넣어가지고 새로 납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PCB에 올려놓고 열을 가해가지고 붙여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못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을 다 이쁘게 넣어서 균일한 납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BGA 타입 이거 UART 해킹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를 뗀 거를 전선으로 이걸 다 이어버리면 어떨까. 별로 안 말해 140개밖에 안 돼요. 네. 저거를 다 이어버리면 어떨까. 이제 막 딱 도전 의식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제는 자 해보는 영상입니다. 저게 납땜이 근데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안 붙어요. 되게 안 붙어요.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플럭스도 발라보고 뭐 계속 전선도 다른 걸로 바꿔보고 뭐 굵은 거 짧은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다가 이 뒤에 가면 되는데 그게 그냥 일반 전선을 니퍼로 잘라가지고 동선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동선을 납땜을 하면은 걔는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납땜을 했어요. 열심히 납땜하는 모습이에요. 네, 두 개 납땜했습니다. 두 개 했고 세 번째 뭐 그냥 레고 조립한다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뭐 한 3시간이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뭐 한 3개, 4개 붙이니까 갑자기 엄마가 좀 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조금 바뀌면서 그 도전의식이 조금씩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붙이는데 그래서 한 대여섯 개 붙였던 것 같아요. 대여섯 개 붙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짓을 할 바에야 그냥 우리 아들과 내가 놀아주는 게 어떨까, 또 좀 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마침 애기가 놀아달라고 왔어요. 아싸! 하면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자, BJ 타입. 자, 솔더링의 교훈.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예, 네,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못했어요, 결국에는. BJ 타입은 결국엔 못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뭐 디솔더링을 하면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 TXRX 핀이 어디로 가는지는 볼 수 있죠. 눈으로.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찾은 핀이 만약에 이 핀이었다 그러면은 얘를 계속 따라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 핀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좀 쉽게 하시려면은 이거를 카터칼로 갈아내세요. 여기를 윗면을 갈아내시면은 그 동박이 보여요. 반짝반짝하면서 동박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납땜을 하시면 굳이 안 따라가도 여기서 연결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효과는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핀이 많아지면은 PCB에 층이 많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 외곽에 있는 핀들만 옆으로 나오게 되지 가운데 있는 핀들은 다 아래층으로 숨어버려요. 예, 그러면 그거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엑스레이로 찍게 되면은 그게 어디로 가서 또 어디로 도망가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핀을 추적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다음으로 글자가 깨져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는 동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깨져나오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보레이트가 안 맞아서 글자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아트 통신은 비동기 통신이기 때문에 클럭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클럭 라인에 맞게 보내고 받고를 수행하는데 유아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하이와 로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삼냐면 얘를 1초에 내가 몇 개의 비트로 나누겠다. 그래서 그럼 너도 받을 때 그거를 내가 보낸 거를 몇 개로 쪼개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레이트가 바로 그거예요. 1초에 비트를 몇 개를 넣을 것이냐. 많이 사용되는 보레이트가 9600. 1초에 비트를 9600개 보내겠다. 또 115200. 1초에 비트를 115200개 보내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숫자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겠죠. 많이 사용되는 값이 이거예요. 115200, 57600, 38400, 15200, 9600. 얘네들을 하나씩 바꿔보다 보면은 그 중에 맞으면서 깨진 메시지가 제대로 뜨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저거를 계산으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신호 분석기가 있다면 일단은 신호를 한번 따보세요. 신호를 따고 가장 그 위스가, 그러니까 두께가 가장 작은 거에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그 작은 두께에 시간이 나와요. 26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나와 있죠. 그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시면 보레이트가 나와요. 예. 26이면은 자 38,400일 때 그러니까 보레이트가 38,400일 때 비트 하나가 26 마이크로 세컨드를 먹는다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UART 통신의 가장 중요한 핀이 RX와 TX핀이다 보니까 그라운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라운드도 항상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입력 안 했을 때 글자들 쭉 깨지는 모습이고요. UART 연결 시에는 그라운드를 항상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UART 연결 시에 필수적인 핀이 3개예요. 그라운드, RX, TX. VCC는 굳이 입력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건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그라운드가 들어가야지 그 값을 기준 전압, 그러니까 낮은 전압으로 그거를 탐지를 하면서 낮은 전압과 높은 전압 사이에 전위차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V면 5V, 3.3면 3.3V. 그래서 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되면 전위차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고요. 또 다른 경우는 볼티지 레벨이 다른 경우예요. 기기마다 그 작동 볼티지가 다 달라요. 어떤 기계는 5V고 어떤 건 3.3이고 또 간혹 1.8V가 있어요. 예. 이게 인베디드 기계 하나 보면은 1.8V인 애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볼티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스레스홀드 볼티지라고 있어요. 1로 인식이 되는 최소 전압 5V일 때 보면은 최소한 1.9V 정도는 돼야지 1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1로 인식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0으로 인식되는 최대 전압이에요. 5V 따라가 볼까요? 5V에서 약 1.4V. 1.4V보다는 낮아야지 0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1.5V가 들어가면 0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까 그 1.5와 한 1.9 사이의 값이 들어가면은 0도 1도 아닌 값이 돼버려요.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스레스홀드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 전압이 다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UART 장비를 연결할 때 스레스홀드를 벗어나거나 거기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볼티지가 맞지 않으면 출력이 막 깨지거나 혹은 출력은 되는데 출력은 어떻게 그 볼티지 스레스홀드가 맞아서 나오는데 입력이 안 맞아가지고 쉘은 딱 떠 있는데 LS를 입력을 못하게 돼요. 되게 약올라요. 그런 경우는 쉘이 있는데 사용을 못한다. 얼마나 약오르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 해당 기기가 뭐 1.8V로 작동하는 기기인데 우리가 실수로 5V를 넣었어요.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기계가. 그래서 볼티지를 바꾸실 때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제가 처음에 추천해드린 이게 이름이 래빗 UART예요. 래빗 UART를 구매하시면 그 볼티지 체인지 기능이 있어요. 5V 혹은 3.3V를 이렇게 점퍼를 옮겨가지고 체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좀 편하고요. 문제는 1.8V예요. 1.8V가 체인지되는 UART 장비는 못 봤어요.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레벨 컨버터라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돼요. 레벨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칩이죠.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실 때 이런 칩을 사시면은 너무 조그매해가지고 납땜을 못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이게 브레이크아웃 보드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납땜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구매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뭐랑 뭐를 통신을 시킬 것이냐. 기기는 1.8V고 내 UART 장비는 5V다. 그러면 여기로 이 그 연결에 맞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100% 다 맞게 한 것 같은데 근데도 글자가 깨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건 틀린 게 없는데 그래도 글자가 깨져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또 이제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신호가 0과 1이 반전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0이 1로 나오고 1이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진 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 로직 애널라이저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보면은 이게 0이어야 돼. 만약에 뭐 A면은 뭐 0010, 1010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1010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거꾸로 돼 있지? 그럼 비트를 다시 뒤집어 줘야 된다는 얘긴데 일단 이게 왜 이게 비트가 거꾸로 나오냐면은
그 과거에 시리얼 포트는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기 이제 젊은 분들 위주로 계셔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실 텐데 옛날에 데스크탑에는 시리얼 포트가 다 이거였거든요. 지금 아 뒤에 계신 분들 몇 분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기다가 우리가 막 모뎀 사면 모뎀 연결하고 마우스 사면 마우스 연결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작동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은 0일 때 12V, 1일 때 마이너스 12V로 작동이 돼요. 볼티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0V, 5V, 뭐 0V, 3.3V랑 완전 다른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이제 RS-232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이런 볼티지 레벨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RS-232는 뭐냐면 그 UART 신호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한 스펙이에요. 몇 볼트로 보낼 것이냐, 케이블은 어디에다가 어떤 형식의 케이블을 연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정하는 스펙인데 우리가 뭐 0볼트, 3.3볼트로 0과 1을 보내는 것보다 노이즈가 많이 꼈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12볼트 0, 마이너스 12볼트 1 이렇게 그 차이를 많이 둬가지고 보내는 게 노이즈가 만약에 생겨가지고 볼티지가 조금 왜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0과 1이 정확히 판별이 되겠죠. 만약에 뭐 0볼트에 3.3볼트인데 거기서 조금만 노이즈가 들어가도 1인 게 0으로 되거나 0인 게 1로 되거나 잘못 판단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CPU에서 나오는 게 0V랑 5V 혹은 0V랑 3.3V잖아요. 그래서 12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레벨 시프터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 12V로 올려주거나 다시 내려주는 레벨 시프터가 맥스 23이라는 장비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들은 그 기기 PCB 내에 저칩이 붙어 있어요. 저칩이. 왜냐면 이제 되게 옛날 장비인 거죠. 옛날 장비, 뭐 에어컨 장비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저런 게 이미 디폴트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CPU에서 나오는 5V가 얘를 거치면서 한번 신호 변환이 이루어져요. 원래는 0일 때 0V, 5일 때 1V였는데 그게 RS-232 레벨로 가게 되면 12V일 때 반대로 0, 그리고 마이너스 12V일 때 1 이렇게 신호 레벨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뀐 거를 다시 우리가 신호 분석기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얘는 1로 보이, 12V니까 1로 보일 거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니까 0V에 가깝기 때문에 0으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호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신호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신호가 뒤바뀐 화면이고요. 원래 이게 정상인데 저칩을 거치면서 신호가 완전히 바뀐 거죠. 1인 게 0이 되고 0인 게 1이 되고 바뀌어버리는 거죠. 저런 경우에는 만약에 버스 파이럿이라는 장비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신호 반전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리시브 폴라리티라는 메뉴로 가시면 신호를 반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신호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로직 애널라이저에서도 그 신호를 분석할 때 신호를 인버트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신호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맥스 23이라는 그 IC를 거치면서 신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걔를 거치기 전에 라인을 찾아서 거기다가 UART를 물리면 뒤바뀌기 전에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UART 기능이 아예 꺼져 있는 경우예요. 시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UART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관리자 메뉴에 들어갔을 때 꺼져 있는 UART 기능을 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조차 없으면 사실 못하고요. 킬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는 꺼져 있는 걸 켜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스마트 TV인데요. 스마트 TV, 삼성 스마트 TV에는 서비스 모드라는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모컨을 이용해서 서비스 모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우리 가정집에 있는 리모컨에는 그 서비스 모드 버튼이 아예 없어요. 그 버튼은 AS 기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리모컨에만 있어요. 그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화면은 뭐냐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적외선 송신기를 달고 거기다가 그 서비스 모드로 들어가는 그 신호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TV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상한 히든 메뉴 같은 걸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뉴를 하나씩 쭉 보다 보면은 뭐 모델명을 막 바꾸는 것도 있고 뭐 이거를 언어를 뭐 영어로 바꾸거나 일본어로 바꾸거나 그런 기능도 다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아트 기능을 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아트 기능을 키게 되면은 나오지 않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점퍼를 이용해서 유아트 기능을 키는 예제인데요. 이게 지금 LG 프린터예요. 뭐 프린터인데 이게 한 4년 전에 BOB 학생이 이 프린터를 들고 저한테 왔어요. 유아트 해킹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가져와봐라고서 막 했어요. 그때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는데 좀 낑낑대다가 했어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유아트 핀을 찾아서 세 개의 핀을 입력을 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딱 키니까 부팅 메시지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학생이 막 신나가지고 박수 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뜨다가 그 부팅 메시지가 뜨다가 쉘이 떠요. 쉘. 그래가지고 오 하는 거죠. 막 좋다고 하고서 이제 키보드를 잡아가지고 아이디 엔터를 딱 쳤는데 입력이 안 들어가요. 쉘이 눈앞에 있는데. 엄청 약올라요. 쉘이 눈앞에 있는데 입력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안 떴으면 안 떴지 엄청 약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성공을 못했어요. 네, 쉘을 못 땄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고 너무 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프린터를 똑같이 구매를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얘를 한 하루 이틀을 계속 씨름을 했는데 쉘을 못 따겠는 거예요. 아무리 그동안 겪었던 노하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쉘을 따려고 해도 쉘을 못 따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가 나중에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그 점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점퍼들이 여기저기에.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설마 저 점퍼를 연결하면은 입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다가 갑자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쪽에 있는 점퍼 두 개를 연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력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퍼 케이블로 저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핀을 서로 연결을 했고요. 그래놓고 다시 유아트 쉘을 띄우고 엔터를 쳐보면은 엔터가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런 현상을 겪으셨을 때 점퍼가 보이면은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걸로. 예, 혹시 모르니까. 되게 재밌는 예제였고요. 그리고 쉘이 안 뜨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유아트 해킹을 하다 보면 그냥 디버그 메시지만 주구장창 뜨고 쉘이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컨트롤 C를 엄청나게 누르면 쉘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또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부팅되는 그 절차가 있겠죠. 쭉 부팅되다가 원래는 마지막에 쉘이 뜨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조차 없으면 걔는 쉘이 안 뜨는 게 맞고요. 걔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쉘이 안 뜨고요. 원래는 부팅 절차에 쉘이 뜨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뭔가 무한 루프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경우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까지 못 넘어가고 여기서 계속 도는 거죠. 쉘이 안 뜨게 되죠. 그래서 이때 컨트롤 C를 한번 살포시 눌러주게 되면 얘가 종료가 되면서 쉘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쉘이 안 뜨는 경우인데 왜 유아트로 딱 연결을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Press ESC key to enter to bootloader 혹은 뭐 Press B key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트로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팅될 때 ESC나 B 키를 딱 누르게 되면은 부트로더로 들어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부트로더를 잘만 활용을 하면 안 뜨던 쉘을 뜨게 만들 수 있어요. 우선 부트로더에는 부팅될 때 커널로 전달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부트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그 환경 변수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 인바이런먼트 해가지고 환경 변수를 보면은 부팅될 때 커널로 전달되는 그 각종 파라미터들이 보이게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init는 sbnr의 init 그래서 커널 부팅이 끝나면 접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거를 만약에 INIT가 아니라 쉘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커널 부팅이 끝난 다음에 쉘이 떠버리는 거죠. 원래 안 뜨는 건데. 근데 하지만 INIT가 안 떴기 때문에 그 기기는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쉘을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INIT를 실행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기계 작동이 되면서 우리는 쉘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쉘이 뜸 원래 안 뜨던 쉘이 뜬 화면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아규먼트가 안 먹는 경우, 하지만 여전히 부트로드는 떠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펌웨어를 통째로 덤프 뜰 수가 있어요. 부트로드라는 게 원래 펌웨어를 읽거나 혹은 새로운 펌웨어를 라이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트로드는 펌웨어 읽기와 펌웨어 쓰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펌웨어 읽기 명령, 그러니까 부트로드 들어가서 헬프 명령 한번 쳐보시고 거기서 이제 메모리 리드라는 커맨드를 찾으신 다음에 쭉 읽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펌웨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가져와서 덩어리로 저장을 하게 되면 펌웨어 이미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파일을 추출을 하거나 혹은 추출한 파일을 우리가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쉘을 심어가지고 다시 라이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그 펌웨어 덤프를 뜨실 때는 해당 파티션에 맞게 뜨셔야 되는데요. 뭐 리눅스 커널 같은 거는 뭐 커널은 코드가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요. 굳이 저런 건 덤프 뜰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루트 파일 시스템 이쪽이 응용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가 있는 파티션이기 때문에 저 파티션을 찾아서 저 영역을 덤프를 뜨시면 되는 거죠. 덤프 뜨는 커맨드 예제고요. 덤프 뜨는 화면. 그리고 저렇게 덤프를 뜰 때는 계속 어드레스를 계속 바꿔주면서 덤프를 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파이썬으로 짜셔가지고 그 어드레스를 뭐 100바이트씩 증가를 시키면서 펌웨어를 쭉 긁어오게 되죠. 네, 파이썬으로도 유아트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쉘도 부트로드도 안 뜨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매직키라는 게 있어요. IP 타임 펌웨어를 뜯어가지고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매직키를 처리하는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IP 타임을 UART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 그 부팅 메시지가 쭉 뜨다가 중간에 뭐가 뜨냐면 프레스 매직키 투 뭐 엔터 인투 히든 메뉴 뭐 이런 식으로 떠요. 매직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펌웨어를 까보면 그 매직키가 X D I A G 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럼 영상 보겠습니다. 그래서 IP 타임이 부팅될 때 XDIAG를 빠르게 누르게 되면은 어떤 히든 메뉴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히든 메뉴가 이제 그 안에 메뉴가 또 4개가 있어요. 4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2번, 3번은 별거 없고 4번이 뭐냐면 ATE Enabl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ATE Enable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거를 4번을 한 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Enabled라고 뜨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IP 타임을 다시 껐다가 키면은 부트로드로 들어가요. 예, 그 매직키 입력을 통해서 일반 그냥 정상적인 연결에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부트로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예제인 거죠. 예, 얘도 스마트 TV 예제인데요. 스마트 TV가 UART 연결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D, E, B, U, G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또 히든 메뉴가 뜨게 돼요. 예. 그런 케이스. 지금은 막혀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UART 메시지를 PTS에서 보는 팁인데요. UART는 TTY 터미널을 사용하죠. TTY는 우리 그 대상 기기에 물리적으로 물려있는 터미널을 가지고 TTY라고 그러죠. TTY는 텔레타이프 라이터의 약자인데요. 옛날에 그 전자 디스플레이가 없을 때는 이런 타자기를 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LS를 입력을 하면은 LS하고 엔터를 치면은 LS 결과가 이 타자기 종이에다가 쭉쭉쭉쭉 입력이 출력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원래 TTY라고 부른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전자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TY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TTY라고 하고요. 반면에 PTS는 슈도 터미널, 가상의 TTY인 거죠. 원격 접속을 말하죠. 우리가 원격으로 텔넷이나 SSH를 붙게 되면 그거는 PTS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쉘을 따가지고 그 쉘로 들어갔을 때
TTY로 출력되는 것들은 다 못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PTS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아래 TTY S0 이런 드라이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SSH나 뭐 어떤 해킹을 통해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GDB와 그 dub2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리다이렉션 시켜가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명령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GDB로 해당 프로세스 어태치한 다음에 로그 파일을 하나 열어주고 네, 쓰기 생성 모드로 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출력인 1번, 표준 에러 출력인 2번을 그 8번이라는 디스크립터로 복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출력 모든 출력들이 다 이 파일로 들어가거든요. TTY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파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파일로 들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은 그 UART 메시지를 우리가 SSH나 어떻게 해킹을 통해 얻은 쉘 기반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열심히 UART 해킹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해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디버거를 올리죠. 디버거를 올려서 특정 프로세스의 취약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GDB를 실행해서 내가 취약점을 찾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어태치를 하면은 처음에는 디버깅이 잘 돼요. 근데 한 10초 정도 지나면 기계가 꺼져요. 기계가 꺼져버려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와치독이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와치독은 기기나 어떤 서버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감시견이에요. 감시견. 그래서 만약에 비정상 작동이 탐지가 되면 서버를 껐다 켜버려요. 그래서 비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탐지를 하냐. 와치독이라는 그 디바이스 폴더 아래 있고요. 거기다가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한 10초에 한 번, 5초에 한 번씩 신호를 계속 1, 1, 1, 1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든지 간에 신호를 계속 보내줘야지 신호가 안 가게 되면은 그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그 메인 프로세스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죽었거나 멈췄거나 그러면 걔가 신호를 못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와치독이 이제 타이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9, 8, 7, 6, 5, 4, 3, 2, 1 그때까지 신호가 없다? 그러면 재부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GDB로 중요한 프로세스를 열게 되면은 그 신호를 보내주는 코드가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와치독이 신호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한 대상인데요. 보시면 메인 바이너리를 분석해보면 와치독 디바이스를 참조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거기를 열어서 보면은 와치독을 그 초기화한 다음에 한 1초에 한 번씩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GDB로 이 프로세스를 잡고 있으면 이 코드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코드를 그대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기기에 올린 다음에 저걸 돌려주면 돼요. 저 코드를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그러면 와치독이 계속 초기화가 되면서 죽지 않게 되고요. 좀 더 간편하게 하시려면 그 와치독을 끄는 기능이 있겠죠. 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끄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와치독을 끄는 코드입니다. 와치독을 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딱 실행하면은 와치독이 꺼져버리는 거죠. 감시견이 집에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DB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막 인베디드 기기를 막 열심히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쉘을 땄어요. 쉘을 땄어요. 그 메인 프로세스를 해킹해서 쉘을 땄는데 쉘이 10초 있으면 꺼져요. 왜죠? 쉘을 땄을 때 와치독 코드가 실행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10초 있다 꺼지는 거죠. 그래서 쉘을 딴 다음에 이 코드를 빨리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쉘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이너리 파일을 못 가져오는 경우 예, 간단하죠. 일단은 뭐 NC라든지 FTP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얘네를 이용해서 파일을 우리 해커 쪽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웹 서버가 있는 기기라면 그 웹 폴더에다가 대상 바이너리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브라우저로 URL을 치고 들어가서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복사를 하게 되면 인베디드 기기는 보통 용량이 부족해요. 1메가짜리 복사하지도 못할 정도로 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링크로 만든 다음에 링크를 치고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운트 명령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법. 그리고 뭐 이거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대상 파일을 헥스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우리가 로그로 가져와서 바이너리를 복원하는 방법 등등 있겠죠. 자, 이 중에 하나만 한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커의 서버예요. 우분투 기반이에요. 우분투에서 NFS를 이네이블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상 기기에서는 마운트 명령을 이용해서 원격 폴더를 마운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기기에 새로운 폴더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거나 혹은 우리가 기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뭐 디버깅에 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을 복사를 빼내올 수가 있겠죠. 자, UART 해킹 방어책입니다. 우선은 대상 기기를 판매할 때는 UART 핀들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보이지 않게 숨겨서 판매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껏 보신 것처럼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하드웨어 해커들은 어떻게든 찾아내거든요. 찾아내기 때문에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꺼버리면은 가장 확실하겠죠. UART 핀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AS 기사분들이 곤란을 겪겠죠. 그래서 어떤 시크릿 키를 심어놔가지고 시크릿 키가 입력이 됐을 때에만 UART 기능이 켜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레이트가 거의 지금 모든 기기들이 뻔한 보레이트를 쓰게 되는데 그 뻔하지 않은 걸 쓰게 되면 좀 경험이 없는 해커들은 당황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프린터에서 보신 것처럼 점퍼를 통해서 UART 기능 혹은 RX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숨겨버리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UART 통신 자체를 암호화를 시켜놔가지고 그 암호화 키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제가 지금까지 하여튼 오랫동안 인베디드 기기 해킹을 해오면서 겪었던 UART 관련 노하우들을 네,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전공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